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상터입니다. 오늘 뉴스상터는 어제입니다. 25일 화요일 밤에 방송된 MBN의 불타는 트롯맨의 후속 예능이죠. 스피너피 프로그램 불타는 장미단의 장미의 전쟁을 좀 정리해서 어제 방송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. 어제 방송 보셨습니까? 어제 방송도 아주 아주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그러나 시청률은 조금 올랐습니다.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주 조금 올랐고요. 그러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불타는 트롯맨의 전국투어 서울 공연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? 29일하고 30일에 서울 올림픽공원의 체조경기장에서 첫 이렇게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을 하는데 아 공석이 너무 많아요. 아, 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매가 잘 되고 있지 않다. 그만큼 화제성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. 그러나 어제 방송은요. 자 보겠습니다. 이렇습니다. 손태진이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를 열창하는 무대가 있었고요. 조황조와의 듀엣 무대도 있었는데 자 어제 방송은요. 장미의 전쟁의 방송은 장미단이 이렇게 탑세븐이요. 흑장미 그리고 백장미 팀으로 나뉘어서요. 트롯 대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서른도 조항조 김용님 조정민이 함께 출연해서요. 듀엣 무대도 펼치고 그리고 이렇게 트롯 대표단입니다. 마스터들이 가지고 온 애장품 차지하기 하는 대결도 펼쳐서 재밌게 진행이 됐어요. 나름대로 자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시청률이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. 이렇습니다. 어제 방송은 이렇게 불타는 장미단의 탑세븐이 짜릿한 장미의 전쟁을 펼쳤는데 첫 MC 출격 박현민과 박민수의 듀엣 무대가 있었고요. 그리고 신유와 공훈의 듀엣 무대가 있었는데 백장미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. 자 이런 모습이었고요. 그리고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. 이 부분이 재밌었는데 어제는요 김용임의 애장품을 놓고 애녹과 공훈이 대결을 펼치지 않았습니까? 자 여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녹을 선택을 했습니다. 김용임은 애녹을 선택을 해서 본인이 직접 캐고 담았던 이렇게 산삼주를 선물하는 모습인데 자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정체는 산삼주였는데 이 애장품의 이름이 천년의 힘이었어요. 그러면서 김용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남자는 뭐니뭐니 해도 힘이다. 노래도 힘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남자는 여자에게 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천년의 힘을 가지고 왔는데 자 열어보니까 산삼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폭소를 터뜨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. 이게 어제 방송이었는데요. 자 보도록 할게요. 이렇습니다. 불타는 장미단의 손태진이 조황조와 짙은 감성의 무대를 펼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는 모습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백장미 팀이 승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볼까요? 그리고 재밌었던 부분은 우승의 특전곡이죠. 서른도의 작곡 노래를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. 서른도가 손태진의 신곡 우승의 특전곡이죠. 3분의 1 정도 나왔다라고 이렇게 멘트하는 장면도 관심을 끌었던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심사숙고 3분의 1 정도 나왔어요. 우승곡은 언제 나올까요?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직 안 줬어? 뭐 이렇게 멘트하는 것도 있었고요. 3분의 1이면 거의 안 나온 거 아닌가요? 뭐 이렇게 멘트하는 것도 있었고요. 한 곡이 아니라 몇 개를 주려고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제 방송은요.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률이 이렇습니다. 조금 올라갔어요. 전주 같은 경우는 4.7이었는데요. 어제 방송은 4.9로 0.2%포인트가 올라갔어요. 조금 올라갔더라도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5.6에서 5.2로 거기에 4.7로 이렇게 추락했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화제를 좀 높였는데 이 결과가 전국 투어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이 26일이니까요 3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 투어 불타는 트롯맨의 전국 투어의 서울 공연은 어떻습니까? 비어놓은 상태에서 이 콘서트를 해야 되나요?
이 관객석이 이 비어 있으면요, 이 무대가 흥이 열기가 없어져요. 가수들도 열정적으로 무대를 꾸밀 수가 없고, 마찬가지로 관객들도 마찬가지예요. 꽉 차서 그 열기가 있어야 이 콘서트가 열기를 얻어낼 수 있는데, 공석이 너무 많습니다. 서울 공연에 공석이 너무 많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방송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다소 아쉬운 결과다. 껑충 뛰었어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뉴스상터는 어제 방송됐던 MBN의 불타는 트롯맨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이죠. 불타는 장미단의 장미의 전쟁 방송을 정리해서 그리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